저희 통장 잔고가 두 자릿수였습니다. 100원 미만? 예예예. 예, 예. 에이 MSG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 모든 팀원들은 알아요. 딱 월급을 주고 나니까 76원인가? 대선 방송 봤어요? 이렇게 대선 방송을 재밌게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KBS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혼합한 XR 기술, SBS에서는 3D 스캔 기술, 그리고 MBN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특히나 3D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영화에서 많이 봤어도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영상은 자주 보기가 좀 힘들죠. 지금 보이는 저 영상이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인공지능 기술들이 벌써 시장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AI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2018년만 해도 무려 90조를 기록했던 AI 세계 시장의 규모가 2025년에는 약 1100조 시장으로 고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정말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계의 IT 기업들 역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제조, 의료, 게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딥러닝 기술은 현재 가상인간 AI가 실제 앵커의 입모양을 참고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거나 활자가 음성으로 변환되거나 혹은 목소리에 맞게 얼굴이 생성되는 기술까지 도래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컬처 컨텐츠를 선도하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 딥러닝의 대표주자 클레온을 만나서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있기 전과 있은 후 검색의 문화 자체가 바뀌었죠. 저희가 어디에 있든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 구글을 켜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통 관련 부분에서는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만, 미국인들은 미국인들끼리 소통을 하는데요. 그러한 문화를 혁신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왜 이 딥휴먼 쪽을 선택하게 됐는지. 약간 세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 강의가 지루하더라고요. 졸려 죽겠어서 강의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지였나요? 그 얼굴과 목소리가 같은 그런 것들을 변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지가 세법 강의하고 있으면 잘 볼 것 같더라고요.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시장의 가능성 그리고 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사실 AI라 하면은 분야 자체가 산업 분야라는 느낌보단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저희가 좀 가장 크게 접근하고 있는 분야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휴먼 시장, 두 번째는 AI 더빙 시장, 세 번째는 비디오 소셜 미디어 시장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디지털 휴먼 관련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스페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임원진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모든 기업들이 BI와 CI 같은 로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모든 기업들이 향후 10년 내에 각각의 기업에 맞는 디지털 휴먼을 보유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셀럽 IP를 많이 활용을 했죠. 셀럽 IP를 활용하다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셀럽이라는 건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리스크 해칭 자체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셀럽이 갖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일치할 수가 없어요. 버추얼 휴먼이 등장한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IP가 영구적이죠. 두 번째는 모든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에 맞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맞춰서 입모양, 외형, 체형 모든 것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점으로 하면은 예를 이제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라는 직종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버추얼 휴먼을 만들기 위해서도 버추얼 휴먼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셀럽이 갖고 있던 입지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저는 어쩌면 양극화를 좀 막는 방식 중 하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긴 하겠지만 그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중용을 택하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기억나는 이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저희 통장 잔고가 두 자릿수였습니다. 100원 미만? 예예예. 예, 예. 에이 MSG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 모든 팀원들은 알아요. 딱 월급을 주고 나니까 76원인가? 그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가 솔직히 확신이 있었어요. 낙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그 도전으로 인해 자금을 잘 충원해서 이렇게 회사가 커지고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클레온만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초소환의 데이터, 얼굴 사진 한 장, 체형 사진 한 장, 음성 데이터 30초만으로 디지털 휴먼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클레온이 갖고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던가 엔비디아 같은 공용 IT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더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얼굴이 사진 한 장 가지고 구현이 된 건가요? 저희는 이재명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도 사진만 드리면 바로 합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돈만 주신다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원하는 모션이라던가 표정을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사진 한 장 찍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만을 가지고서 얼굴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거 모자이크 처리 해야겠는데요? 좀 사람처럼 안 생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잘 못하는데 지금 너무 잘 생기셔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문제인가요? 얼굴이 지금 얼굴이 아니요 러시아 항공기 국영 매체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했습니다. 하늘에다가 그리고 오징어 게임 더빙 영상을 봤는데 그 영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거죠? Hey look, I had a bad day today. 뭐그 교주신가 수구역네. 今天你心情不好啊. 배우의 30초의 음성만 가지고 있으면 딥러닝 모델을 추가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배우의 목소리 톤이라던가 말투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음성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초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 가지고도 전 세계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개국어까지 말하는 게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기술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제 음성 데이터를 30초짜리 드리면은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그 언어를 정말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생성 모델이라는 기술이 딥러닝 분야에서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생성 모델이 창작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온이라는 회사 자체로나 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AI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성장을 줬는지 정말 크게 느꼈던 게 이번에 제가 미국이랑 일본이랑 스페인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많이 한다. 다른 회사에서 이노베이션을 하고 그 이노베이션 된 결과물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한다. 저희 회사뿐 아니라 정말 잘하는 AI 스타트업들이 많고 그 스타트업들이 다른 회사가 했던 걸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명확한 비전과 꿈을 갖고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 결과로 저희가 해외에 나갔을 때도 한국은 정말 경쟁력 있는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커멘터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네요. 클레온이 지향하는 목표가 궁금한데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혁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랑 미국에 법인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랑 필리핀에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사업체를 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빠르게 성장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온의 컨텐츠를 필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 기술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내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나만의 페르소나를 유저들과 공유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실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이미 텍스트 데이터 이제 아인슈타인의 얼굴, 목소리 데이터가 있다면 디지털 아인슈타인을 그대로 구현시킬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한테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애기들이 위인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직접 배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비대면 시대에 인터랙션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들고 싶은 가상인간이 있다면 답은 정해져 있지만 듣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제 프라이버시라 존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딥러닝 기술 서비스. 사실 딥러닝이라 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 딥러닝을 배우는 유저 입장에서도 딥러닝을 접한 유저 입장에서도 그 많은 트라이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가상인간도 쉽게 만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상인간도 한번 만들어 보고 더빙도 한번 해보고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스탠포드 강의를 많이 보는데 영어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자막을 봅니다 저는. 근데 자막을 보다 보면 또 영상을 못 따라가요. 한국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 이제 한국어가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영상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빙 기술이 잘 나온다면 그분의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막에 매우 익숙한 반면 영미권이나 유럽권 같은 경우는 더빙이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 한국 콘텐츠를 그들의 언어로 자동으로 더빙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 저희 컬처 콘텐츠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2006년 기억하세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경기가 있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씨를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알파고에게 패배한 이세돌 구단의 모습에 저도 씁쓸함을 좀 느꼈었습니다. 인간 대 컴퓨터의 대결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AI와 딥러닝 시장 덕분에 인간적인 가상인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두터운 팬층을 통해서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가상인간 로지는 SNS 팔로워 수만 12만 명이며 광고로 번 수익은 억 단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새로운 시장과 직종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더욱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로 무장되고 있는 요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딥러닝 시장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제 AI와 딥러닝 시장 이야기 재미있으셨을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수요시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